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뉴올리언스의 구시가 지은 프렌치 쿼터의 모습인데 프렌치 쿼터의 색감과 부두교의 연결은 이미 디즈니의 공주와 개구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던원 부두 역시도 프렌치 쿼터의 색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 영상 오래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발 리뷰할 때 외형적으로 이 신발이 뭐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보다는 이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신발의 컨셉이 뭐고 이 신발이 하고자 하는 얘기 뭐 이 신발의 스토리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을 좀더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댓글로 내가 신은 신발 찾는데 예쁘다 안 예쁘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당장 신을 신발 찾는다면은 그냥 예쁜 신발 내가 보기에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지금 유행하는 신발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신발이 좋아졌다. 좀 모으고 싶다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리셀은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모든 신발이 당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리셀은 뭐 신발에 1도 관심 없으면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리셀이 아니고요. 내가 이 신발을 굳이 신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힘들게 사서 이걸 팔아서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을 사는 그러니까 내가 스니커 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리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단순히 그냥 뭐 이 신발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신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은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나이키 역시도 한정판이나 콜라보 제품이나 모두 스토리나 컨셉을 갖고 나옵니다. 이렇게 컨셉을 갖고 나오는 제품들은 이 컨셉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도 달라지곤 합니다. 특히 오늘 보실 이 부두 제품 같은 경우 자이언 윌리엄슨이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치는 이 우리 리셀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NBA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나이키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키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역대급 파워로 인정받던 자이언 윌리엄슨이 NBA 진출을 하면서 뉴올리언스에 지명을 받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스포츠 브랜드하고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NBA 관심 없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실 텐데 NBA 선수 중에 이제 나이키 로고를 달고 뛰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점프맨 로고를 달고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이키하고 계약한 건 아니고요. 점프맨 로고를 달고 뛰는 선수들은 조던 브랜드하고 계약을 한 선수들입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조던 브랜드가 계약한 NBA 선수는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 단 4명만이 자신의 시그니처 모델을 발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이언입니다. 자이언 같은 경우는 조던 브랜드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던 브랜드 사상 가장 많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신인이고요. 그리고 NBA를 통틀어서도 르브론 제임스 다음으로 스포츠 용품 회사와 가장 많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신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던 브랜드에서는 벌써 자이언을 이용한 콜라보를 두 번째 발매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자이언의 시그니처 모델인 자이언 1과 나루토의 콜라보 모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부들 컨셉으로 한 제품들인데 자이언 2 모델도 이것과 비슷한 컬러 블록을 갖고 발매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조던 1 로우 모델을 가지고 발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벌써 두 번의 콜라보를 진행할 만큼 자이언은 조던 브랜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뭐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조던 브랜드가 자이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이 성공했을 때뭐 다른 뭐 자이언의 시그니처 모델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이 조던 1 로우 제품 첫 번째 자이언과의 콜라보 제품은 지금 리사이 시장에서의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뉴올리언스의 구시가 지은 프렌치 쿼터의 모습인데 프렌치 쿼터의 색감과 부두교의 연결은 이미 디즈니의 공주와 개구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던원 부두 역시도 프렌치 쿼터의 색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두교는 서아프리카 쪽의 그 부두교하고는 좀 다른, 좀 변형된 부두교고요. 이 부두교를 얘기할 때 IT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뉴올리언스 지역의 부두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부두교를 대할 때뭐 좀비물이나 아니면 뭐 사탄의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뭐 흑마술, 뭐 주술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뉴올리언스 지역의 그 부두교는 뭐 점성술이나 사람에게 뭐 믿음을 주거나 아니면 축복을 내리는 그런 그냥 토속신앙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그걸로 인한 관광산업도 발달된 곳이 뉴올리언스입니다. 이 신발의 디테일은 우리가 부두교 하면 떠올리는 부두인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두인형 같은 경우는 보통 헝겊으로 만드는데 이 제품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소제가 일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큼직큼직한 스티치들, 이거는 부두 인형의 팔다리를 꿰매는, 그리고 부두 인형의 장식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누빈 듯한 표현 역시도 부두 인형을 만들 때 오래된 헝겊 같은 거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골 문양, 이거 역시도 부두교의 이미지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눈에 사용된 단추는 부두 인형에 많이 사용되는 눈 장식입니다. 그리고 이 로프 같은 신발끈 역시도 부두 인형에 많이 사용되는 장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안쪽에 자이언과 부두교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속옷은 우리가 역속옷이라고 부르는 뒤집어진 속옷이고요. 텅의 로고는 이 신발은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신고 위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신발들, 일반적인 신발들은 상대방이 앞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신발은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로고, 윙 로고도 역시 뒤집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이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고가 뒤집어지거나 반대로 되어 있는 거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던원 로우 OG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덩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조던원 로우를 가지고 제품군을 계속 발매를 하려면은 항상 매번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덩크하고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소재, 다양한 컬러, 과감한 디테일,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던 원 제품 중에서 이제 덩크를 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시카고 2022년 로스트 앤 파운드 도착하면은 리뷰를 할 건데, 지금 영상 보신 분들 그 시카고 제품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해서 리뷰할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